와, 씨. 이런 인식이면 그냥 못 키우게 해야 돼, 우리나라는. 안녕하십니까, 독서뉴스 설채연입니다. 네,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괴물림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. 아, 저는 너무 힘들어요. 우선 이 사건은 로트와일러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물어서 죽인 사건입니다. 우선 첫 번째, 로트와일러는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한 다섯 종에 속합니다. 우리나라 맹견 기준 도사견, 아메리칸 피플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그리고 로트와일러입니다. 지금 로트와일러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올 때 꼭 입마개를 했어야 합니다. 근데 우선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죠. 제가 항상 말하는 관리 소홀이 나타났고요. 우선은 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산책을 했을 시가 아니라 잠깐 문이 열렸을 때 뛰쳐나가서 사고를 일으켰다. 근데 이 뭔 개소리야? 이것도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맹견이라도 보호자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한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또 일어난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처벌이 될까요, 안 될까요? 보호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혹시라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통과되고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 변호사 친구한테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받아야 되는 처벌이에요. 저는 이런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력해져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반려견, 개를 물어서 죽였다는 거죠. 그러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과실 치상, 아니면 사람을 죽게 했을 땐 과실 치사라는 법이 있는데 현행법상 물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를 다치게 했을 때는 과실 손괴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개가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이기는 해도 또 안락사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. 네, 안락사.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얘기인데 이 로트와일러는 안락사를 해야 될까요? 저는 정말 슬프지만 그래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다섯 번째예요. 로트와일러의 잘못보다는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 때문에 보호자가 실수로 한 번 그랬어요. 한 번 이 개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보호자가 그걸 뉘우치고 다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처럼 할 수 있어요.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주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한 번 정도 사고를 쳤다 그러면 잠재적 위험견으로 등록이 돼요. 그러면 이 잠재적 위험견은 등록된 이후에 엄청난 의무가 부여됩니다.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. 그리고 집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나올 때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되고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는 절대로 마당에 줄로 묶어놔도 안 되고 집 안에 들여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의무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나서 실제로 단속도 하러 다닙니다. 그런데 이 사고가
몇 번 이어진다 라고 하면 개가 아무리 불쌍해도 이 보호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압수를 하거나 안락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보호자는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. 다섯 번째라고 하면 정말 의지가 강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하겠다, 위험견으로 등록이 돼서 해도 관리를 잘하겠다 해서 데려가지 않는 이상 개를 못 키우게 해야 된다라고 이 경우에는 생각이 들어요.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는 안락사를 되게 싫어하고 지금 사회에 있는 그런 강아지에 대한 약간 혐오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해요.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고요. 안락사를 쉽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개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안락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.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약간 휴머니즘, 존엄성 이런 것도 침해가 점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더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물림 사고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더 이상 이런 뉴스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가슴이 아파요. 뭐 보기 싫어요. 전 그래도 봐야 되지만 그 내용을 보기 싫을 정도로 막 떨리는데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과 안 키우시는 분들이 모두 피해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밝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독설뉴스 설채연이었습니다. 제 9살 때부터 친구, 초, 중, 고, 동창, 대학까지 같이 갈 뻔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. 벌써 이름을 공개할까요? 이름이 좀 특이해서. 배인순 변호사, 남자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친구와 그리고 동물보호법과 이 개가 재물인 것,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의 문제가 무엇인지,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